아무래도 요 유플러스 담당자 중에 앱등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먼저 아이폰 13에서 뭐가 달라졌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전작에 비해 뭐가 달라졌고 특징적인 기능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영상 촬영에도 시네마틱 모드라는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중요한 피사체로 초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프로 시리즈에만 적용된 프로모션 기술이죠. 화면을 스크롤하고 스와이프하는 손가락 속도에 맞춰서 재생률 달라지고 화면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해서 배터리도 크게 절약해준다고 합니다. 유플러스가 이런 사용자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서 재밌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유플러스의 맘대로 폰 교체라는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폰케어 서비스입니다. 파손된 제품도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컬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원하는 모델로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가 기존에 쓰던 기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면 무조건 2년 동안 2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독혹이라는 혜택도 있는데요. VIP 멤버십 혜택에서 구독혹을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구독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1개월 무료 이용권, 그리고 쿠팡 이츠 할인 쿠폰, 밀리의 서재 월 정기 구독권, 그리고 뭐 뚜레쥬르 파리바게트처럼 지점이 많은 프랜차이즈의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요. 이렇게 되게 실용적인 게 많았어요. 완전 개꿀이에요. 맘대로 폰 교체. 파손부터 단순 변신까지 동일 등급 모델로 연 2회 교체 가능. 유플 레벨업 패키지. 일상의 레벨을 바꿉니다. LG 유플러스.